열심히 저뭐 부리 가지고 저수지 바닥을 왼쪽 오른쪽으로 해가지고 주둥아리가 이렇게 하면서 네, 움직이고 있네요. 네, 여기 우리 충청남도 서해 바다에는 저수지도 물론 많고 갯벌도 많고 네, 바다도 많잖아요. 저 하얀 철새가 네, 입을 저수지 바닥에다 예, 박고서 왼쪽 오른쪽으로 이렇게 휘 저어가면서 뭐 먹이를 찾는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옆에 작은 철새들이 동실동실 떠가지고 한가로이 지금 주말을 휴식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 그두 마리는 하얀 게막 저어가지고 이렇게 물속을 저어 다니는 거 보니까 저어새인가 봐요, 저어새. 그리고 가창오리 앉아서 둥실둥실 떠 있는 거는 가창오리 같고, 청둥오리는 아마 지금 간척지에 예, 추수 끝나고 나락 떨어진 거 먹으러 아마 천수만 쪽에 많이 가 있을 텐데. 그리고 백조가 아마 있을 텐데. 예, 백조가 오늘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예, 오늘 또 이제 예, 아는 지인분의 따님이 이제 결혼식을 했거든요. 와, 딱 결혼식장이 그래도 좀큰 편에 속하는데 차가 한 진짜 거짓말 아니라 1,000대 정도는 온것 같아요. 1,000대 모든 웨딩홀이 주말마다 꽉꽉 다 찼더라고요. 예식장이. 뭐 예식하는 거는 뭐 1시간 정도밖에 안 하는데, 예식장 다 찼더라고요. 한 결혼식장 관이 한 6개 정도 되는데요. 다 찼더라고요. 코로나 시대에도 열심히 또 좋은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죠.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잠깐 머물다 가는 거라. 응? 저 앞에서 저렇게 응? 부리를 받고 저 가면서 물고기를 잡는 저 철새보다도 우리 인간이 못할 수도 있어요. 응. 집으로 돌아가기가 뭐 해가지고 야 저기 날아간다. 집으로 들어가기가 뭐 해가지고 예 여기 좀 많이 산책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렇게 보면 산책을 많이 하는 거리인데, 산책을 나도 한번 좀 하고 가려고 이렇게 있어요. 삶과 죽음은 종이 한 장의 차이고, 예. 그리고 앞으로 넘어졌다, 뒤로 넘어졌다 차이입니다. 의미 없어요. 우리는 신이 만들어 놓은 일기에 부속물에 지나지 않아요. 신께서 부여한 대로 자연스럽게 지내다가 다시 자연스럽게 고향으로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다고 뭐 지구가 망할 것 같습니까? 안 망합니다. 물론 뭐 영겁을 가면 지구도 망하겠죠. 망한다는 개념보다는 새로운 탄생으로 또 되는 거죠. 꽉꽉꽉꽉.
꽥꽥꽥꽥. 근데 이게 지금 뭐 광학 줌이 아니어가지고 핸드폰 줌이라 영상이 잘안 보이죠? 모자이크처럼요. 저수지의 철새, 예, 먹이 활동을 하고 있는 저어새와 같이 놀고 있는 가창오리, 아주 새들이, 철새들이 한가로이 주말을 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령 해저터널이나 더 보정 해저터널이나 다시 갈까? 보정 해저터널이니까 오늘 날씨도 따뜻해가지고 사람들 남쪽에서 많이들 올라오고 내려가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 저기 뭐지? 거기 무창포 해수욕장에서부터 죽도 섬, 그 다음에 남도방조제, 예, 그 다음에 대천해수욕장, 그 다음에 대천항, 보령 해저터널, 그 다음에 원산도, 예, 원산도 다음에 예, 태안 용목항, 예, 용목항, 그 다음에 바람아래 해수욕장, 예, 장곡 해수욕장, 장산포 해수욕장, 예, 가경주 해변, 그 다음에 안면도 자연휴양림, 그 다음에 꼬찌 해수욕장, 방포 해수욕장, 예, 이렇게 여행 코스로 가시면은 정말 환상의 드라이브 코스이면서 대한민국 해안 국립공원의 진수를 보실 수 있는 네, 그런 풍경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마리가 더 날아와서 세 마리가 됐나요?